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우리가 즐겨 먹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 있죠? 그 맥심 커피. 제가 오늘 황금 비율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제가 그 일회용 스틱 커피를 사놓으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먹게 돼서 그 아예 안 사놓은 지한 1년쯤 됐는데요. 그거를 아예 안 사놓으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. 끊었긴 한데 가끔 되게 피곤할 때 정말 달달한 게한 번씩 먹고 싶을 때 있거든요. 알갱이 커피를 사놓고 그냥 이걸로 이제 블랙커피 타 먹다가 가끔 한 번씩 그런 달달한 걸 먹을 때딱그 맛으로 비유를 하는데요. 많이 보편화된 스푼이라서 제가 이걸 사용했고요. 평상시에는 요 계량 스푼인데 그냥 티스푼입니다. 0.5ml 티스푼 이걸로 사용합니다. 이걸로 사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싹 깎아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용하거든요. 근데 이 스푼은 요거든 아니면 진짜 조그만한 뭐 티스푼이든 요 정도 요런 거요. 애기밥 스푼이나 요런 거. 요렇게 커피 1 물을 넣습니다. 물을 먼저 넣어야지 커피가 잘 녹거든요. 본인이 먹는 커피의 그 기준 있잖아요. 종이컵으로 치면은 높이 2분의 1 높이입니다. 그럼 달달하고 진한 겁니다. 조금 더 묽게 드시려면 물을 조금 더 타면 돼요. 그래서 커피와 그거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조금 싱겁게, 더 달게, 이거는 개인적인 것 같아요. 100ml 좀안 되는 한 8, 90ml 정도의 물입니다, 이게. 설탕은 비율이요. 1.5. 커피에 1.5. 프리마는 요 커피에 2입니다. 2배. 2스푼. 커피와 설탕과 프리마를 1대 1.5에 2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요거는 저한테 딱 맞는 맥심 황금 비율입니다. 부드럽고 달달한 딱 그 맛입니다.